오늘은 블렌더로 짧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3D로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변 배경까지 담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컴퓨터만 만들어서 글씨가 나오고 모니터 열리고 캐릭터가 인쇄하는 과정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블렌더를 열고 큐브로 컴퓨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메쉬에 큐브를 하나 꺼내서 컨트롤 E로 Subdivision Surface Modifier 생성해 주고 컨트롤 R로 앞면, 옆면 모두 4등분 되게 나눠주시고요. 넘버 패드 1을 눌러서 정면에서 3을 눌러 면선택 모드인 상태에서 앞면 4개를 선택하고 I 키를 눌러 안쪽으로 테두리가 생기게 한 다음 Alt Z로 X-ray 모드에서 EY를 눌러 안쪽에 공간을 파줄게요. 테두리 안쪽 엣지 부분에 컨트롤 R을 눌러서 선을 한번더 나눠주고 앞면 쪽으로 끌어오면 테두리도 두툼해집니다. 엑스레이 모드에서 2번 엣지 선택 모드에서 컴퓨터 뒤쪽 위에 바깥 엣지랑 안쪽 엣지 선택 후 GZ로 한꺼번에 내려줘서 전체 모양을 잡아주고요. 여기에 컨트롤 R로 선을 한번더 나눠준 뒤 ESC로 그 자리에 놓고 컨트롤 B로 공간을 좀더 만든 다음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줄 3개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엣지만 선택 후 S키로 줄여주면 컴퓨터 모양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모니터 앞면을 만들 거예요. 안쪽 테두리 엣지 선택 후 Shift D 복제 후 ESC로 그 자리에 둔뒤 P 세퍼레이트로 분리하고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분리된 면만 선택 후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F로 뚫린 면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S로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GY로 안쪽으로 들여오면 됩니다. Add Modifier Generate Solid 파일을 눌러서 두께도 생성해 주시면 나중에 문이 열릴 때 두께도 보여요.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는 모니터 화면엔 필요 없어서 그냥 X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컴퓨터 아래도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새로 꺼내서 S키로 크기를 직사각형으로 적당히 잡아준 뒤, 에디트 모드에서 면 선택 모드에서 윗면 클릭 후 I키로 안쪽으로 뽑아주고 EZ로 위로 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trl E로 Subdivision Surface Modifier 설정해 주시고 값은 뷰포트, 렌더 모두 3으로 합니다. 컨트롤 R로 가운데랑 아래쪽에 선을 나눠서 너무 동그래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 각을 펴주시고 엣지 선택 모드에서 여기 사방에 엣지 선택 후 옆에 아이템 탭에서 민크리즈 높여서 좀더 날카롭게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윗면 엣지도 선택해서 민크리즈 높여서 동그란 느낌을 적당히 덜어냅니다. 아래 엣지에도 적용할게요. 추가로 디스크랑 버튼 같은 것들만 더 만들어서 붙여주면 되는데요. 디스크가 들어갈 큐브를 뚫기 위한 큐브를 만들어준 후 컴퓨터에 꽂고 컴퓨터 선택 후 Add Modifier에서 불린 생성해준 다음 스포이드로 큐브를 선택하면 구멍이 나고요. 이건 불린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Shift D를 눌러서 디스크가 될 오브젝트 하나 더 생성 후 불린 큐브는 눈을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오브젝트를 GY로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사각형 큐브 두 개를 더 만들어서 크기를 조절해 디스크에 붙여주면 좀더 모양이 그럴싸해집니다. 그리고 메쉬 큐브 실린더 생성해서 버튼도 여러 개 붙여주시면 돼요. 다음은 모니터 글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먼저 조명, 카메라, 머티리얼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렌더뷰로 보면서 하려하기 때문이에요. 왼쪽 창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정면에서 Shift A 카메라 꺼내주시고요. 컴퓨터 앞쪽으로 적당히 뽑아주시고 왼쪽 창에 마우스를 넣고 넘버 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를 켜줍니다. 화면뷰를 약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위치한 다음 Ctrl Alt 0을 누르면 내가 보이는 화면이 카메라 뷰와 일치하게 됩니다. 옆에 렌더 탭에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꾸고 GPU 체크해 주신 다음 렌더링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 노이즈 스레스홀드 값도 0.1로 높여주고 맥스 샘플 값은 200으로 낮춰줄게요. 밑에 아웃풋 프로퍼티스 탭에서 화면 사이즈도 1000에 800으로 낮춰주고 카메라 프로퍼티스 탭에서 포컬 랭스 값을 낮추고 G키로 이동해 화면 안에 모니터가 중앙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창을 Z 렌더로 돌려서 이 창을 보면서 조명과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옆에 월드 탭을 눌러봅니다. 스트렝스 값을 좀 올리고 색깔도 입혀서 전체적인 조명과 색을 대강 정해봐요. 일단 노란빛 나게 할게요. 그리고 Shift A 메쉬 플레인 생성해서 스튜디오 역할을 할 바닥을 깔아주고 탭 에디트 모드에서 카메라 뷰에 조금 덜찬 가로 엣지를 잡고 G키로 늘려주고 뒤편 엣지는 E키로 위로 뽑아서 카메라를 가득 채워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머티리얼 프로퍼티스 탭에서 뉴를 눌러 머티리얼 생성 후 색을 원하는 걸로 바꿔줄게요.
저는 일단 노란빛 계열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선택 후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패스팔토 값을 올려주면 카메라 주변부가 어두워지면서 카메라 뷰만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이제 오브젝트에 색을 넣어 볼게요. 오브젝트 선택 후 머티리얼 뉴를 누르고 색을 각각 입혀 봅니다. 하고 보니 배경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저는 뒤쪽 플레인 색을 좀더 환하게 바꿀게요. 이제 모니터 화면에 글을 넣을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건 CG 부스트 유튜브 채널의 튜토리얼을 보고 만들었는데요. 설명란에 영상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완성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해당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 파일 먼저 만들 건데요. 저는 포토샵 구독 중이라 이걸로 하는데, 텍스트를 쓸수 있는 본인이 편한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PNG나 JPG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됩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1024에 1024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무 말이나 쓴 6줄의 텍스트를 써주시고 PNG로 저장합니다. 다시 블렌더에서 아래 타임라인 에디터를 쉐이더 에디터로 바꾸고 뉴를 눌러 모니터의 머티리얼을 생성한 다음 Shift A 이미지 텍스처 노드 꺼내서 이미지 방향 설정 때문에 컬러와 컬러를 임시로 연결하고 오픈으로 방금 만든 텍스처 파일 선택한 다음 아직 아무것도 안 뜨는데 UV 언랩으로 전개도를 펴줘야 합니다. 탭 에디트 모드에서 U를 누르고 언랩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텐데요. UV 에디팅에 들어가서 왼쪽 창에서 R키로 회전해서 방향을 똑바로 세워주세요.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온 후 이제 바탕색이 검해야 하니까 Shift A, Invert Color 노드 꺼내서 중간에 연결하면 검해지는데요. 베이스 컬러는 다른 거랑 연결해야 해서 Invert 노드 컬러를 아래 에미션 열면 나오는 Strength에 연결해주고 베이스 컬러 연결됐던 선은 컨트롤 마우스 왼 클릭하면 나오는 칼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검은색으로 설정, 에미션 컬러는 형광연두 느낌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 텍스처 두 개를 이용해 저 글자들 순서대로 화면에 드러나게끔 할 건데요. 여섯 줄로 나뉜 그라디언트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일단 그라디언트와 밑에 이미지 노드가 함께 보일 수 있게 메스 노드를 꺼내고 애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위쪽에 그라디언트 텍스처 노드 두 개를 꺼내줍니다. 믹스 컬러 노드를 중간에 놓고요. 컬러는 플로트로 바꾸고 그라디언트 노드를 믹스 컬러에 각각 A, B에 연결해 주세요. 믹스 노드도 멀티플라이의 남은 밸류에 연결합니다. 그라디언트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인버트랑 연결됐던 선은 잠깐 끊어볼게요. 방향이 가로인데 세로로 바꿀 겁니다. 이쪽 그라디언트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노드 랭글러를 생성하고 매핑 벡터를 UV랑 연결합니다. 그리고 UV에서 선을 하나 더 뽑아서 아래 그라디언트 노드에 연결해요. 로케이션 X를 1로 로테이션 Z를 9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메스 노드를 추가해서 애드를 스냅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스냅에 인크리먼트 수치를 내려주면 줄이 늘어나는데 6줄 정도로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글자랑 안 맞으면 또 조절하면 되니 이 정도로 맞춰주고 그리고 이 사이에 메스 노드 하나 더 꺼내서 이건 레스 댄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다시 인버트 노드를 멀티플라이에 다시 연결해서 글자를 보이게 해줄게요. 이제 레스 댄의 스레스홀드 값을 키프레임으로 조절하면서 초록 줄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그 공간에 글자가 보이게끔 하게 할 거예요. 믹스의 팩터 값을 0.1로 했을 때 레스 댄 스레스홀드 값이 변하면서 원하는 느낌의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상태로는 글자가 가운데 잘려서 스냅 인크리먼트를 0.16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에서 글씨 키프레임을 찍어볼게요. 레스 댄 스레스홀드 값이 0인 상태로 놓아 화면에 글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 왼쪽 3D 뷰포트 창을 타임라인 에디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바를 0에다 놓은 뒤 스레스홀드에 커서 놓고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머티리얼 키프레임이 찍힌 게 보이고요. 다음은 바를 30프레임에 놓은 뒤 스레스홀드 값을 높여서 글자가 다 보이게 해주시고 다시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합니다. 바를 움직여보면 모니터 글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모니터가 반으로 갈라지고 문이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른쪽을 다시 솔리드 뷰로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왼쪽은 렌더 뷰, 아래쪽은 타임라인 에디터로 바꿀게요. 모니터 화면 선택 후 에디트 모드에서 Alt-Z로 X-ray 뷰 모드로 보고 버텍스 모드로 가운데 두점 선택하고 J키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개점 선택하고 P 세퍼레이트 눌러서 분리한 다음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시
한쪽 부분 선택 후 GX로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타임라인 프레임 바를 31에 위치해 놓고 키잉의 키잉 세트를 스케일로 맞춰 주세요. 그리고 뷰포트에서 I 키를 눌러 키프레임 찍고 바를 0에도 가져다 놓고 I 키 찍어서 1에서 31 사이에 문이 닫혀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바를 45에 놓고 S 키로 옆으로 줄일 건데 중심축 오리진이 가운데 있어서 이걸 바꿀 거예요. 에디트 모드에서 중심축이 될 버텍스 선택 후 Shift S 커서 to 셀렉트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Set Origin, Origin to 3D 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X 키 눌러서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줄어들게 해준 뒤 I 키를 눌러서 키프레임 찍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문도 0에서 키프레임 닫힌 상태에서 인서트 키프레임, 31에도 동일하게 인서트 키프레임, 바를 45에 두고 오리진을 가장자리 중앙 버텍스로 가져온 후 S키로 줄여서 인서트 키프레임 하면 이렇게 모니터 애니메이션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캐릭터가 안쪽에서 손 흔드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캐릭터는 유튜브에 린 블렌더 채널 영상을 보고 만들었는데요. 모델링은 잘 못해서 저는 빨리감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완성도 있게 만드시려면 린 블렌더 유튜브 영상 링크 설명란에 적어 놓았으니 해당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까 기존에 만든 건 아웃라이너 탭에서 눈을 다 꺼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링이 다 끝났고요. 여기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켜주고 뒤집힌 빨간 면을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버텍스 선택 후 Alt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을 심기 전에 캐릭터 몸에 적용된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줄게요. 8도 해주시고 머트리얼 탭에서 캐릭터의 색도 입혀봅니다. 눈에 있는 모디파이어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모두 어플라이 해줄게요. 이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본을 심겠습니다. Shift A 아마추어 싱글 본을 선택하고 90도로 꺾어준 뒤 테일에서 E키를 위로 뽑아주고 두개본 선택 후 Ctrl P 킵 오프셋으로 끊어주고 위쪽 본을 몸통에 위치하게 합니다. 우클릭 Subdivide를 눌러서 머리 몸 나눠주고요. 몸에 Subdivide 한번더 눌러서 3등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Shift E키로 뽑아주고 Alt P 눌러서 Disconnect 본에서 떼어준 다음 쇄골 쪽으로 가지고 와서 키로 8까지 늘려줍니다. 우클릭 서브디바이드로 3등분 해주시고요. 이제 본이랑 캐릭터랑 연결하겠습니다. 8을 제외한 캐릭터 몸통 눈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본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P with Automatic Weight를 눌러줍니다. 그럼 포즈 모드에서 이렇게 본을 움직이면 머리도 같이 움직이고요. 팔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 움직일 때 눈만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서 조절해 줄 건데 본 선택 후눈 선택한 다음 컨트롤 탭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웨이트 페인트 오버레이에 제로 웨이트의 액티브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웨이트 값을 0으로 만든 뒤 팔의 본을 선택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눈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게 칠해줍니다. 다시 포즈 모드로 돌아와서 팔 본을 잡고 차렷 자세로 만들어주고 키프레임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키잉에서 이번엔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주고 0프레임에 I키를 눌러 차렷 자세 키프레임 찍어주고 바를 10프레임으로 가져와서 팔을 들어주고 인서트 키프레임 그리고 15프레임으로 가져와 인사를 하는 것처럼 손을 살짝 바깥으로 꺾어주고 키프레임 찍고 그리고 25프레임에 다시 반대를 꺾어서 인서트 키프레임 하고요. 뒤쪽은 이두개 프레임을 복붙해서 사용할 거예요. 20과 25프레임을 Shift D 눌러서 복사해서 30, 35프레임에 위치하고 두번 정도 더 복붙해서 55프레임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재생하면 이렇게 손이 흔들려요.
이제 이 캐릭터를 컴퓨터 안으로 가져올게요. 꺼놨던 컴퓨터와 배경 오브젝트 눈을 켜주시고 캐릭터와 본을 함께 선택한 후 안쪽으로 데려와 사이즈도 줄여줍니다. 재생을 해보면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인사를 하고 있어서 손 흔드는 모션이 금방 끝나는데 본을 선택한 후 타임라인에서 A키로 키프레임 전체 선택 후 G키로 15프레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위치해줍니다. Shift A 라이트 에리어를 선택해서 모니터 안쪽에 조명을 설치해 각도와 색, 빛의 세기 등을 조정해주면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이제 렌더링에서 MP4 파일로 추출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웃풋 프로퍼티스 탭의 컬러 매니지먼트 뷰 트랜스폼을 필름액으로 바꾸면 좀더 선명해지고 밑에 유즈 커브 체크해서 색을 좀더 조정할 수 있어요. PNG로 뽑은 다음 MP4 파일로 합칠 건데요. 아웃풋에서 PNG 파일이 추출될 폴더를 정해주고 프레임 레인지 엔드 값을 마지막 키프레임이 찍힌 70으로 설정하고 렌더 애니메이션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장한장 렌더링이 시작되고 끝나면 지정한 폴더에 70장의 PNG 파일이 있을 텐데요. 블렌더 뉴 비디오 에디팅 클릭하고 먼저 포맷의 파일 크기를 이미지 크기랑 일치하기 위해 가로 세로 1800을 써주고 밑에 프레임 레인지 엔드 값도 70으로 변경합니다. 애드 이미지 시퀀스에서 이미지 파일 70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 애드 이미지 스트립 눌러주고 동영상 파일이 저장될 폴더 지정 후 렌더 애니메이션 누르면 이렇게 폴더에 동영상이 저장됩니다. 블렌더 완성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모니터 글자 쉐이더 노드 값을 참고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뭔가를 만들게 되면 과정 영상 가져오겠습니다.